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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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를 조국처럼 수사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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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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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호 계속 외치겠습니다.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를 구속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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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합니다. 여러분들의 불법행위는 책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경고하겠습니다. 검찰이 우리 대학생들의 국민들을 폭탄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일제시대가 아닙니다.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, 하고 싶은 목소리 낼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. 지금 이 광경만 보더라도 검찰이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똑똑히 보입니다. 국민이 검찰에게 쓴소리 못하는 이런 사회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.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,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. 미친놈의 새끼. 어 왜요? 도라이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군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네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.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.